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자, 우리 박사님이 좀 안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마마 어디니? 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당사가 잘 지었는데? 저 진짜 잘할 자신 있습니다. 자,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기, 노래, 패션 모두를 동시에 휘어잡은 재능 박사입니다. 배우 이동희! 안녕하세요. 네, 놀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오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고 떨리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 제일 중요한 거 가수가 중요하겠지. 오늘 함께할 가수는 에스파. 신비 아파트 OST도 좋아하죠? 네. 오케이. 어? 신비 아파트? 신비 아파트. 신비 아파트. 그럼 무서운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자, 근데 또 소희만 물어보면 안 되겠죠? 종수님은 어떤 노래 즐겨 듣습니까? 뭐, 네, 뭐. 블랙핑크 뭐. 근데 인터뷰 때 저 놀랬던 게 2NE1 노래도 너무 좋아하신다고. 누구? 급하게 공부한 거 아니라 평소 취향이. 네, 평소에 좀 아티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차 한 대 들어올 때 뭐 신라의 달밤 좀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런 고정관념을 정신 좀 버리셔야 돼요. 춤도 얼마나 잘 추시는데 두 세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노래로 가져왔습니다. 뭐지? 애니메이션 아기상어 올리와 윌리엄의 OST이자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무장한 가수 시엘이 참여한 해초 수액입니다. 해초 수액? 해초? 건강에 좋겠죠? 해초 수액. 해초 수액. 해초 수액. 준비합니다. 해초. 저기 해초 수액이죠? 수액. 아, 예. 수액으로 알려주는 거다. 알려주는 거다. 모를 수 있잖아요. 수액이란 단어. 아, 마늘 주사처럼. 수액이란 단어. 그걸 왜 일러? 그걸 왜 일러는 게 아니고 알려주는 거. 그냥 알려주면 되지. 알려주면 되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아, 알려주는 거. 알려주는 거. 그렇지. 그렇지. 아, 잘했어요. 시엘의 해초 수액. 다 같이. 시엘은 해초 수액. 소희는 큐티 수액. 으쨔. 어, 들린다. 들린다. 적어주세요. 자, 뭐? 자, 동희 씨 적어주셔야 됩니다. 뭐지? 자, 아, 빠르지가 않는데 자비가 없네. 자비가 없네. 들린 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글자 수는 그렇게 잘 가렸어, 잘 가렸어. 신동엽 씨부터 오픈합니다. 완전은 무조건 들어가죠. 다른 나나 아름다움. 좀 어느 분이 쓰신 거예요? 나나 아름다움. 완전 색다른 아름다움. 뭐, 동엽 형이랑 그 선배님이랑 또래네 또래야. 또래야. 이 예외집을 한번 열어주면 안 되나? 저 한번 열어봐요. 깜짝 놀랐어. 너무 궁금해. 그래요. 바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오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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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체까지. 글씨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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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이게 어쩐지. 야. 우리만 들리는 그 주파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 사진 CCTV로. 같은 거 뒤에 이렇게 1968년 상병 때 뭐 이렇게. 신동엽 씨와 종수님 하나가 됐고요. 갑니다. 오픈. 완전 나 같은 스웩 뜨뜻뜻 다른 너무 멋져 아름다워 뜨뜻다 뒤에 뭐가 좀 더 있었어요. 아름다워 뒤에. 마원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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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팬더 이름인가요? 마원나나. 마원나나. 색다름 색다름 너무 멋져 또 아름다워 나나 또 아름다워 나나. 완전 너 같은 스웩 춤춘 넌 다르게 춤춘 난 다르게 난 다름 뭐 소름 뭐. 소름이 있습니다, 확실히. 아, 소름. 소름이 있다고? 소름이 있었어. 동희 씨 갑니다, 동희 씨. 자, 인생 첫 바스고요. 자, 과연 동희 씨는 어느 정도 적어내는지. 동희 씨 해봤어. 오픈! 아, 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색다른도 중간에 컨닝해서 적었습니다. 정말. 정말.
솔직하시다. 네. 와, 그럼 지우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세요. 짤 없어. 네, 지우세요. 아무것도 네, 죄송합니다. 뒤로 가게 하면 괜찮아요. 스스로 가기. 어떻게든 컨닝한 아, 거잖아요. 아, 그래도 되는 거야? 네. 아, 뒤로 가게요. 어, 뒤로 가게요. 어. 완전한까지는 제가. 완전한. 아, 다음에는 뭐 들리는 대로 다 적겠습니다. 네. 일단은 찬스가 두 개 있습니다. 다시 들을 수 있는 무료 찬스. 동희 씨만 들을 수 있는 찬스. 자. 그래서 또 옆에서 이제 같이 들으면서 뭐 이렇게 좀 들려요. 1등일 때 한번 원샷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걸 아마 생각하지 않았나. 자, 그럼 골드찬! 골드찬을 일단 한번 가죠. 일단 가야죠. 골드찬은 누구인지 화면 보여주세요. 아, 아이고. 동희 씨입니다. 동희 씨입니다. 아이고. 동희 씨입니다. 동희 씨입니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 아, 지금 뭐 어, 뒤에 뭐 약속이 있으신가 봐요. 바로 꽂아요? 하신가 봐요. 바로 꽂아요? 예. 아, 예. 아, 제대로 씌워줍... 아, 예. 아, 제대로 씌워줍니다. 헤드셋 사이다가 귀에다 껴주는 건데, 알래? 네, 아, 나 본 적 있어요. 발 하나 끼는 것도 봤어요. 들어왔어요. 아니, 그 때문에 소희가 해줘요. 그래, 묶여야 돼. 그 주변 소희가 같이 나오게, 듣게. 같이 듣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잘 알고 있다. 같이 들어보자고. 자, 같이 들어보자. 골드찬! 골드찬! 잇지! 모두 해줘 따라 해봐 해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같이 돌아 춤춰봐 해줘 댄스. 자, 지금이에요, 지금! 완전 넌 트래킹 해 춤춰 넌 다르게 색다름 난 소름 넘어져 또 아름다워 나나 됐다. 큰일 날 뻔했다. 됐습니다. 자, 이동희 씨가 지금 뭔가 잡았어요. 자, 이동희 씨 잡았습니다. 색다름인 것 같아, 색다름. 자, 색다름. 이동희 씨. 맞아. 색다름 난 소름. 뭐 이건 정확하게. 오, 예. 완전 넌. 완전 넌. 꼴등에게 기회가 먼저 갑니다. 읽어볼게요. 완전 난 깔끔해. 완전 난. 완전 난 깔끔해. 완전 난 깔끔해. 어? 깔끔해. 깔끔? 일단 그 뒤가 좀 어렵지. 그리고요. 아, 자신감을 좀 잃어가지고. 아니. 파이팅! 좋아요. 완전 자, 할 때는 웃지 마. 아, 죄송해요. 저희가 정확하게 들은 건요. 넘어져도 아름다워. 아하. 넘어져도 아름다워. 아하. 와, 좋다. 넘어져도 아름다워. 뭐가 쫙 또 나왔는데. 넌 넘어져도 아름다우니까 완전 너답게 해. 이러면은 그래도 두 개 정도 잡은 겁니다. 예예. 네. 예. 근데 영어는 아. 진짜 안 들려가지고 모르겠어. 신조어야, 신조어. 이게 우리가 안 쓰는 합성어니까. 동희 씨 불러주세요. 완전 넌 샤킹해 춤춰 넌 다르게 색다른 남소름 너무 멋져 또 아름다워 넌 넌. 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근데 강냉이 안 잤으면 좋겠어요. 결과. 제발. 결과. 빨간 글씨가 뜨면 실패입니다. 결과. 정답. 보여주세요. 제발. 결과는. 요즘 걸로 갑니다. 보여. 투득. 어? 아, 이건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다. 어? 이게 뭐지? 이건 시크릿 주제가 아닌데. 진짜 모르겠다. 소야. 이거 아니야. 태연. 핑크퐁. 10. 아예 모르는구나. 소야, 한번 해봐. 도전해도 됩니다. 도전하는 건 공짜예요. 소희. 바비. 바비. 영화 바비. 10. 키. 미미와의 추억. 미미와의 추억. 아, 이상해. 아, 미미까지 가요. 미미보다 위입니다. 어? 미미 친구들보다 위에요. 실패. 세윤. 시크릿 주주 그녀의 비밀. 어? 아! 50%. 어? 시크릿 주주네. 소야. 시크릿 주주 뭐야? 지금. 정수. 지금. 정수. 어? 정수.
시크릿 주주의 푸드트럭. 시크릿 주주의 푸드트럭. 그래. 아이스크림 장사. 시크릿 주주의 푸드트럭. 그래. 아이스크림 장사. 실패. 장난감 이런 거 틀어놔. 한해. 한해. 시크릿 주주 내 자매. 내자매요? 아, 내 자매잖아. 맞긴 맞는데 자매예요. 강아지도 있잖아. 자매예요. 친구들 아니야? 자매 쪽은 아닙니다. 어? 친. 자매가 아니라 친. 시크릿 주주와 친구들. 그쪽 결입니다. 오. 그쪽 결이에요. 영어로 좀 한번 해볼까요? 어? 아이스크림? 영어로. 어. 아. 친! 친! 시크릿 주주, 마이 프렌드. 마이 프렌드 90% 답. 어? 자, 90% 답. 동의. 시크릿 주주, 동의. 시크릿 주주, 마이 프렌드. 동의. 동의. 시크릿 주주, 마이 프렌드. 동의. 동의 빨랐어요. 동의. 소위. 동의했어요. 소위. 동의했습니다. 소위. 동의했어요. 소위. 주주, 베스트 프렌드.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소위권 뺏어갑니다. 소위권 뺏어갑니다. 소위권 뺏어갑니다. 야, 아, 아니, 전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뺏어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 저 어차피 다른 생각이 있어요. 오늘 오프닝에, 오프닝에 동희 씨가 했던 인터뷰가 오늘만큼은 소위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오늘만큼 소위가 주인공이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동해. 아, 정말 빠르게 이름을 얘기해서 동해.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을 자꾸 까먹어. 안 보이는 데서 먹길 원해?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 아 지금 뭘 적고 있습니다. 아 데스노트에다가. 아 데스노트. 아니다 아니다 메모해 놓는 거예요. 신기해요. 동희 삼촌이라고 아, 적었거든요. 아 동희 삼촌. 먹은 사람 하나 둘씩 이제. 아 적어내고. 동희 씨 피자 붕어버가 어떻습니까? 아 맛이? 너무 정말. 소위보다 먼저 이렇게 먹게 돼서 참 유감스럽지만 맛 하나는 정말 끝내주네요. 아, 네. 진짜 피자와 붕어빵의 장점만 다 모아서 네. 그 와중에 샤인머스켓 담아가실까봐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혹시 한 잔 더 나오는데 그래도, 우유 우유 그래도 소위 거 남겨놔야 돼서 그렇죠 그렇죠 자 앞에거 적다가 아무것도 못 적었어. 삑삑삑 앞에 걸 왜 적으세요? 앞에 건 그 누구도 적어달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 큰일 났다. 고한 매력이 있습니다. 안 돼,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나 말해. 이야기나 말해 있나 보다. 이야기나 말해구나. 이렇게 저렇게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라 말해. 이야기나 말해. 김종수님 바스방 오픈합니다. 오픈! 한 입 먹고 말해?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은데. 한 입 먹고 말해. 한 입 먹고 말해. 말은 잘해 저게. 들린 거죠? 네, 들린 거. 네, 들린 대로. 중간에도 한 입 먹고. 한 입 먹고. 네? 저도 한 입 먹고 비슷한 아, 있어요? 느낌. 네, 한 입 먹고 아니 학교 먹음? 학교 먹음? 그래서 학교를 저렇게 먹어. 학교 먹음 왔을까? 학교를 먹어요? 이렇게. 첫째 줄은 그냥 아예 안 들리고 두 번째 줄은 그렇게는 확실히 듣고 빨리도 약간 들은 느낌? 저도 그렇게 자. 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나 말해. 그렇게가 있었어요. 있나 보다. 어, 동혁이 형도 그렇게가 있어서. 수없이라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에, 뭐 이런 비슷한 단어로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나 말해. 이러라러 생각해 수업이나 이야기를 바래. 이게 너무 좀 공격적인 톤이.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단어별로 좀 모으면 희망적인데요. 동희님. 오픈! 아니 진짜 못 들어가지고 그 P-O-P-C-O-R-N 그거 구령구를 아예 제로 그럼 그냥 100피네요 P-O-P-C-O-R-N 그거 들은 것도 신기해서 제 스스로 놀랍고 있다가 동희 씨는 2라운드 다 해가지고 세 글자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간식 게임 때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빨리 아 주주 주주 절실함이 지금 전혀 전혀 지금 너무 너무 배불러 아, 배가 찼다 배가 찼다 만두국부터 시작해서 콘 저 팝콘도 지금 계속 드시고 계시고 아, 아
아 이게 왜 방향이 나한테도 있냐? 아니 과자 방향이 왜 이쪽으로? 너무... 제가 뒀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드시라고. 어떻게든 맞추겠습니다. 네네. 자 다시 듣자 쓰자 먹자 입자. 동희 씨부터 오픈합니다. 자, 동희 씨 뭐 들은 거 있습니까? 아니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들은 대로 할게요. 그렇지, 들은 대로, 들은 대로. 뭐지? 들은 대로 적은 거야. 들은 대로 적은 거야. 이렇게 저렇게 다짐해 마실 때. 다짐해 마실 때. 욕심 있어, 동희님이. 진짜 그렇게 들렸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짐해 마실 때 이렇게 들렸어요. 아 결국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잖아. 뭐라도 들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이렇게 들렸다는 거잖아요. 저렇게 들렸어요. 네. 자 그럼 너와 너랑 뭐든 돼. 뭐든 되는데. 뭐든 되는데. 생각을 너랑 하진 않잖아. 너랑 생각하진 않잖아. 아 너랑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면 너와. 그러면 너와. 너와. 너와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너와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너와로 가시죠. 자 너와로 가요. 야 우리. 너랑. 너랑인 것 같은데. 어 뭐라고 동희 씨가 아닌데 아니 아 문세현 씨 왜요? 아 근데 동희 씨는 너랑 같은데 와부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왜 와, 랑을 확실히 하시는 아니 근데 뭐가 아무래도 랑연랑하니까 너랑 너랑 생각해 이렇게 저렇게 함께 먹을까 너랑 생각 랑연랑하니까 아니 철학이 있는데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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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있다 좋은 접근입니다 오늘리 아니네 또 아무래도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네. 일단은 아니, 일단, 먼저 가시죠. 네네. 너와로 네네. 너와로 갑니다. 아, 너와로. 자, 아 끌리는데 그냥 끌려. 파이팅! 자 불러. 타코 놓을 것 같은데.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함께 먹을까 너랑 생각, 너와 생각해. 그렇게 수업 시간 빨리 가길 나바래. 오. 자. 됐나요? 어 근데 마음속으로 너랑을 하고 싶은 거 너랑. 어 약간 어. 너랑. 이게 붙었네.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소희는 강냉이를 원하고 있고. 그래. 자. 강냉이나 많이 받아가자. 결과 보여주세요. 자, 1차 시도입니다. 1차 시도예요. 아, 결과. 힘들렸다, 이거. 오픈. 힘들린 거야. 기회를 제가 마무리해도 될까요? 같은 반에 있습니다. 너와 생각해요. 너와 생각해. 그러면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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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결과 오픈. 오픈. 말 만드는 게 어디야. 70% 들으면 맞추네. 70%는 무조건 맞지. 결과! 정답이라. 아, 무조건이 되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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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혹시 몰라.